안녕하세요, 켈리라이프입니다. 오늘은요 홀푸드에 왔어요. 홀푸드에서 꼭 사야 되는 게 뭔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왔거든요. 한번 직접 가서 뭐를 사야 되는지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많은 해산물들이 있어요. 여기서 꼭 먹어야 되는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 다 맛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굴입니다. 멋있어요. 원래는 여기서 다 이렇게 까주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까야 합니다. 이건 6개 6불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10불 14전. 그 다음에는요, 제가 이 치즈, 또 이건 또 홀푸드에 있는, 또 다른 데 있을지도 몰라요. 고다 치즈인데요. 이 마일드 스모크드 고다. 비스켓에 올려서 먹으려고 합니다. 정말 맛있거든요. 와, 이거 정말 기절할지도 몰라요. 예, 그 다음에는요, 여기 치즈 코너가 있어요. 이렇게 치즈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기 근처에 보시면은 비스켓이 있어요. 저희가 잘 먹는 게 이 로즈메리, 이 비스켓. 야, 이것도 치즈나 뭐 다른 걸 이렇게 찍어 먹을 때 이게 또 예술입니다.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골랐던 이 마일드 스모크 고다 치즈, 이거에다 좀 찍어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잘 어울려요. 침 돌아. 군침이 돌아요, 벌써. 그 다음에는요, 여기 치즈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거요. 세인트 안드레. 이거, 이 브리치즈 정말 맛있어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랑 또 한번 같이 먹어봐야지. 야, 이거 진짜. 야, 이거는 치즈에. 진짜 이거 넘버원. 탑이야, 탑 1등. 이거 진짜 1등인데.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것도 여기서 한번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하는 거. 프로슈토하고 하몽. 먹어보겠다고 하면은 저기 또 잘라서 주거든요. 그래서 직접 먹어보시고 어떤 게 맛있는지 이렇게 입맛에 맞는 걸 고르면 될 것 같아요. 하몽? 오케이, 땡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비스켓하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요? 좀 짭조름한 맛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로슈토. 프로슈토도 맛있는데요, 기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짠 거는 좀 하몽이 좀 더 짠 것 같고요. 깊은 맛이어야 될까? 햄의 그런 좀 더 강한 게 하몽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약한 거? 짠 맛이 약해서 그런가? 모르겠어. 저는 하몽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몽을 4 파운드, 그러니까 4분의 1 파운드를 시키려고 합니다. 가격은 5불 40점 밖에 안 해요. 저 덩어리에서 바로 잘라주는 가격 치고는 괜찮죠. 되게 4파운드면은 둘이 먹기에 다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꽤 양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같이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긴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장을 보고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굴을 까야 되잖아요. 원래 홀푸드에서는 굴을 까줘요. 지금 이 COVID-19 이것 때문에 지금 못 까주고 있는데요, 원래는 까주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냥 제가 직접 까기로 했습니다. 먹어야죠. 굴을 안 까준다고 굴을 안 먹을 순 없죠. 굴이 있으면은 이 굴의 이 오른쪽 부분, 이쪽을 살짝 부셔요. 살짝 부셔요. 그 다음에 스테이크 먹을 때 그 칼 있잖아요, 그걸로 여기 이 틈을 이렇게 살짝 벌려주면 돼요. 옆에서 쭉 하면은 어렵지 않게 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만 살짝 열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안에가 아주 꽉 찼죠. 이렇게. 맛있겠다. 이렇게 돼요. 이 껍질 까면서 안에 들어간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 살짝 불러 헹궈줘요. 이렇게 커리룸을 도려내면은 살짝 드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맛있겠죠? 근데 얘를 이런 얼음에다가 그냥 이렇게 두세요. 살짝 두시고 세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굴들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큰 굴은 이렇게 또 완성이 됐어요. 와, 엄청나죠? 자, 그래갖고 굴이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레몬을 맛있다. 큰 거는 이걸로 먹어야지. 레몬을 짜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신선해. 진짜 맛있다. 역시. 요즘 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그래서 굴 이렇게 파는 데에서 전화를 해봤거든요.
두고 할 수 있는지. 근데 아무 데도 안 된대요. 와서 먹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근데 가서 먹기 좀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발상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는 치즈하고 과자. 이거는 마일드 스모크드 고다 치즈하고 세인트 안드레 트리플 크림. 이렇게 얹으면 한 이 정도로 돼요. 맛있어. 역시 이 치즈는 너무 맛있어. 치즈 브리치 중에 얘가 최고인 것 같아. 요새 트레이더들 안 팔아? 그러니까 여기 안 팔더라. 지난번에 그 영상 찍을 때 사려고 했는데 그 전 후로도 계속 봤는데 안 팔아. 이거 프랑스에서 왔어요. 그냥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 과자랑 너무 잘 어울려. 자, 한국을 가져왔어요. 올푸드라고 다 비싼 건 아닌 것 같아. 잘 찾아보면은 가성비 좋은 것들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 제가 소개해드린 굴, 그 다음에 하모, 크게는 두 가지를 소개해드려봅니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어떡해. 맛있겠다. 행복해. 오, 이 기름기. 아이고, 올리브오일이 뚝뚝 떨어져. 아이고. 너무 잘 어울린다. 우와, 딱 넣었을 때 먼저 올리브 향이 확 느끼면서 그 다음에 향이 로즈마리 향이나 과자에 있는 로즈마리 향이 느껴지면서 그 다음에 이 하몽의 짭조름한 고급진 햄의 맛 같이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안에서 아주 그냥 침샘들이 막 펑펑펑펑 터지는데 너무 맛있네. 진짜 맛있다. 괜찮아. 예, 이거든요. 자, 이걸 먹어봅니다. 그렇게 안 짜. 먼저 수묵함을 먼저 느끼면서 파의 그 향과 맛이 느껴지고 할라피뇨의 살짝 매콤한 맛이 느껴지고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는 고다 치즈의 담백한 맛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근데 안 짜. 전혀 안 짜요. 그리고 파가 약간 느끼한 걸 잡아주고 맛있는 거예요. 와, 진짜 맛있다. 저 스모크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와, 이 스모크 향. 와, 진짜 이거는 정말 대박이에요. 얘 진짜 얘는 꼭 진짜 드셔보셔야 돼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시식으로 돌려주고 싶어. 먹어보라고. 정말 맛있습니다. 얘 꼭 드셔보시고요. 이거랑 같이 먹으면 또 맛이 또 상당히 그냥 크래커랑 먹는 거랑 또 레벨이 또 틀려요. 정말 맛있습니다. 더 이게 되게 얇거든요. 진짜 크래커보다 굉장히 얇아요. 1mm, 2mm 막 그런 얇게예요. 정말 얇으면서 이 바삭바삭거리면서 정말 잘 어울려요. 거기다 향도 여러 가지 있고 꼭 이 로즈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취향 맞춰서 먹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주 먹는 홀푸드에서 정말 가성비 갑이야. 이건 진짜 그죠? 이거보다 더 가성비 좋은 홀푸드의 음식은 없을 거예요. 있을지도 모르겠다. 있을 수도 있지. 우리가 못 찾는 댓글이 막 엄청 쫙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그럼 완전 감사하죠. 아무튼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먹어보고 평가하고 이렇게 또 추천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시고 정말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제가 그 힘으로 또 다음 영상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거예요. 프루트 타르트. 이게 진짜 맛있어요. 정말 이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대박이에요, 대박.